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전에 제가 그 호박을 말려 갖고 놓은 걸로 호박나물을 좀 해볼까 해요. 그럼 이제 말린 호박을 물로 한번 담가볼게요. 물에 한번 담겨볼게요. 이렇게 담궈서 잠시 이렇게 제가 금방 이제 약간 누근누근해질 거예요. 요거 이렇게 두고요. 자, 호박나물을 무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거 손질해볼게요. 파가 들어갈 거니까 파를 가늘게 자 하고요. 그다음에 빨간 고추를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색깔? 근데 네, 색깔 때문에 너무 파란 것만 있으면 보기가 좀 그러니까. 얘는 조금 가늘게 써, 짧게 썰었어요, 제가. 그 파하고 같은 길이로. 길이로. 네. 자, 이제 그 동안에 호박이 다 찹찹해졌겠죠? 얼마나 바싹 잘 말랐으면 찹찹해지겠네. 호박을 말리면 더 달아져요? 뭐든지 달아지고 모든 음식인지 말리면 그게 영양가가 배가 된대요. 언제쯤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약간 노곤노곤해지잖아요. 좀 만졌을 때 노곤노곤 해지요. 딱딱한 느낌이 사라지면 그렇죠. 보들보들한. 뻣뻣했던 게 보들보들한 이런 느낌. 이제 원래 꼭짤 거예요. 자. 노란 물이 나오네. 꼭 짜야 돼요. 나물이 그 갯물이 돈다 그러죠. 그래갖고 나물에서 갯물이 줄줄 나오면 되게 추접 맞아. 배움직이겠어. 깔끔하지 않고. 자, 이래갖고 이게 이제 혼자서 먹으면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너무 크죠? 이렇게 커요. 너무 이렇게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놓고 한번 칼로 썰어 볼게요. 대충 먹기 좋게 이렇게. 그리고 썰었어요. 이제 썰은 다음에 오늘 이제 이거 볶을 거는 스팸 냄비가 아닌 이렇게 얇은 통통통통 소리 나는 프라이팬 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굳이 열을 오랫동안 가열할 게 아니라 한 소끔 살짝 익히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아까매 그 손질해둔 파. 또 이렇게 파. 그다음에 마늘. 마늘. 반 스푼? 마늘 같은 거는 한 스푼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물이 너무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나물의 그 고유한 향긋하게. 맛을 해치니까 그냥 적당히 조금만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식용유. 식용유도 좋고요. 들기름 있으면 들기름을 사용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들기름을 넣을게요. 들기름 한 스푼. 하고 그다음에 얘는 간은 조선간장 국간장으로 할 거예요. 국간장. 국간장 한 스푼. 한 스푼. 국간장 없는 분은 소금으로 해도 돼요. 네. 네, 그다음에 깨소금 약간. 보세요, 이제 이렇게 갖은 양념이 들어갔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손이 이제 요술이 될 거예요. 조물조물 간이 되게끔 조물조물. 지금 열안 가신 열 거죠? 안 했죠. 열 가지 말고 네. 이렇게 이래갖고
국물 좀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불을 갈 거예요. 센 불? 네, 처음엔 센 불로 하세요. 센 불 하시고, 한 그 중에 제가 또, 뚜껑을 제가 정리가 안 해놨고, 센 불에다가, 이게 해갖고 고춧가루를 넣는 사람도 있어요. 고춧가루를 넣어도 돼요. 또 고춧가루 넣는 분도 있고, 옛날에 저희 시어머님은 실고추를 넣으시더라고요. 다 해서. 근데 저는 실고추 같은 거 만들 줄 몰라서 그냥 빨간 고추를 조금 넣어볼게요. 보기 좋으라고. 근데 얘가 살짝 익어야 되겠죠? 네. 또 제가 양념을 할 때는 얘가 짜나 안 짜나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국물. 이렇게 해갖고 하고. 네. 이게 소스장 해란대요. 제가 숟가락으로 해볼게요. 나물이니까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서 소스장으로. 네, 숟가락으로 두 개만 물을 살짝 끓여줘갖고, 자, 뚜껑 덮고, 여기다가 물을 조금 약하게 할게요. 네. 잠시면 돼요. 이렇게. 한김을 올린다 그러죠? 한김을 쪄주는 거예요. 딱 올려갖고. 요새 가을에는 손님들 오면은 이런 호박나물 반찬해주면, 맛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는 거냐고, 그렇게들 많이 해요. 시골 와서 제일 잘해 먹는 반찬 중에 하나가 이 호박나물 반찬이에요. 근데 애호박하고는 또 맛이 틀린 그런 느낌이에요. 가을 호박은 보약이라고 하던데. 보약이죠. 좀 올라오죠? 네. 태우지 않도록. 잘못하면 타요. 거의 다 됐어요. 제가 한번 반 봐볼게요. 설탕 같아요, 설탕. 설탕이 따로 없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정말? 이렇게. 어때요? 호박향이 딱 나면서 고소하고 설탕 맛이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네. 제가 반찬해서 가을 소풍 갈 때 가져가도 돼요. 왜냐면 식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식어도 맛있고, 이제 한번 이렇게 볶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잘 상하지도 않아요. 진짜 구들구들 하면서 그렇죠. 부드럽고.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 시골에 와서 제일 잘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네. 호박볶음인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호박을 말려요. 말릴만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끝!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갑시다. 갈까요? 네, 갑시다.